좋은 아침, 아니, 좋은 새벽입니다. 알람 시간 5시 55분인데 또 비슷하게 깨네요. 5시 20분쯤. 근데 원래 5시도 안 돼서 깼었는데 억지로 눈 감고 계속 있었어요. 진짜 호텔의 여행이 큰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예, 잠깬 김에 그냥 일어나자. 지금 시간이 8시 53분입니다. 꼭이 스포트를 하면 실수가 보여요. 음악 만들 때도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런 걸까요? 과정 중에 보이면 고칠 텐데. 이게 문제예요. 오늘 2시에 윈드서핑을 처음 해봅니다. 너무 설레요. 속초 요트협회에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생존 수영, 윈드서핑 각 프로그램 4명씩 그 선착순으로 체험을 하게 해줘요. 근데 제가 월요일 아침 10시 땡 되자마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윈드서핑을 하는데 물에 다 젖고 탈의실이랑 이런 거 없대요. 그래서 원래 여기 온 이상 계속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어제는 버스를 타고 다녔고 그래서 아예 복장을 착용하고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요. 다행히 제가 운동복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원래 어제 수영 레슨을 받아서 오늘 그 발차기 연습하려고 시립 수영장 일일권 끊을까 했는데 지금 9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수영이거든요. 힘을 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윈드서핑도 힘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래도 근력 없는데 가서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합리화. 선생님한테는 연습해야지 하고 막 의욕만 불태웠는데 죄송합니다. 말만 앞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다행히 래쉬가드 가져왔고 저는 계속 제가 계획적이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냥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짐이 좀 많았어, 잠짐이.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바다에서 신는 신발이거든요. 이것도 템을 썼어요. 신발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약간 양말 같은 그런 건데 한번 여기가 저렴해서 좋은데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완전 롱타올. 이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코인 샤워장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입고 가는 옷을 다시 입고 와야 되니까 수건에 의자 깔고 운전해서 오면 될것 같아. 여기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3, 4km. 근데 물건을 둘 데가 없어서 오랜만에 차를 끌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그분한테, 관계자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는 방수팩 필요 없고 이용할 수 있어. 만약에 그큰 힘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돛을 들어 올리는데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람 불면은 프로그램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스노클링 장비도 가져왔다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이것도 세무에서 샀어요.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다 가져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건 뭐지?
타워인 것 같아요. 쿨타워 같은 거? 어, 맞네. 쿨타워. 아, 어찌되었든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저의 인생 첫 윈드서핑 도전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나? 지금 바운스 하고 있고요. 코코랑 놀아야지. 예전에 공부했던 노트 재활용하기. 제대로 불러야지. 새로 만든 노래입니다. 지옥에 돌아가는 길. 꼭 다시 들려드릴게요. 저 인생 처음 윈드서핑 하러 갑니다. 출발. 1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윈드서핑 하나 봐요. 여기인 것 같아. 그래, 잘 찾아갔다. 주말에는 추측 때문에 못 할 것 같네요. 아무튼 난 잘 왔어.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팎 뒤집어서 지퍼 같은 거로 가게 이루어주세요. 아, 네. 여기 사다리 옆에 나무 있다에 앉으셨어요. 아, 네. 여기 세 개. 선생님, 저는 이거 꼭 이거 입어야 돼요? 부력이 없어요. 아,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 이거 차에 다 놓고 다시 올게요. 혹시 튜브랑 바꿔야 되나? 한번 탈까? 배로 탈까? 몇 시야? 4시. 아, 수영보다 옷을 입고 벗는 게 더 어려워. 아, 저기 선생님 가신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물을 안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윈드서핑 했는데 이게 고난도의 그거예요. 자기 중심을 먼저 잡고 닷을 올리는 건데 담 밑에 깔려가지고 한 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안타까우셨는지 그다음 코스도 그다음 프로그램도 하라고 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그러니까 스노클링 비슷하게 했었는데
물속에서는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물을 안 무섭게끔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이거 모래 많이 묻었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영보다 더 어려워. 널어놓을까요? 여기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가? 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기 계세요? 등대 수욕장에? 내일 모레 끝나요, 이제. 두 달 있다가. 아, 그러세요? 네. 저희 가게는 시내 쪽에 있어요. 아, 시내 쪽에요? 네. 여기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행사 끝나서 교육 있거나 뭐 일 있을 때만 그렇게 방금 가면. 구름이 계속 바뀌고 오늘 바람이 좀 세가지고 윈드서핑하기 힘든 날씨라고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명언인 게 본인의 중심을 먼저 잡고 세일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으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따라야 돼요. 날씨와 자기 마음가짐과 모든 것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들어 올리다가 그 날에 깔려가지고 물에 빠져서 물 먹었는데 그래서 좀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겁먹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겠죠? 선생님도 멋있으시고 같이 일하시는 강사님 여자 두 분도 되게 좋으실 거여서 가기 전에 꼭 아니 다음 주 중에 샵 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샵 가서 보려고 그런다고 약속했습니다. 토토에 사시니까 진정한 얘기를 듣고 싶긴 해.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깊어요. 스쿠버 다이빙도 아니지. 왜냐면 바닥을 안 찍었으니까. 선생님은 바닥 찍고 저는 그냥 동동 떠가지고 물고기랑 선생님 바닷속에 있는 것 그려놨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선 물속은 고요하고 소리도 없고 그래요. 조금만 잘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신 선생님이 재밌다는 연세는 모르지만 한가은 훨씬 재밌었고 되게 멋있었어요. 코스가 있거든요. 프로페셔널 코스. 속초 와서 좋은 일도 많아가지고 되게 행복한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원래 프로그램 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는 거였대요. 저희 안전회원이에요. 속초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신 건데 이번 주 금요일이 끝나는 건데 제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끝났네요. 지금 저 시계도 안 보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강습이 다 끝났고 바다 앞에 좀 앉아있어요. 가려고요. 이게 필요했었어. 바닷가에서 엄청 가벼운데 태우면서 벽을 벽을 달았어요. 근데 스노클링 장비도 정말 저렴하게 샀는데 오늘 써보니까 여기 샵에서 준비한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코랑 입에 물 들어가서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100% 방수는 없다고 걸리스켓에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아까 끼고 잘 놀았습니다. 물고리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4시 시류는 바닷속에 2시간 있었어요. 이제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실컷 먹어서 그런가 배 한 개도 안 고픕니다. 아니 귀마개도 가져왔는데 안 껴가지고 귀에 바닷물로 세척했어. 아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자가 못 되지만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속초다. 딱 맞네. 그러나 아 이게 딱 색깔 예뻐서 그랬는데. 저 방금 트럭 부쉈어요. 어떤 꼬마에 우럭했죠. 물이 진짜 센 게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로 왔어.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 가야지. 배고파요. 고기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근데 지금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오늘도 같이 스쿠버다이빙 체험 신청해서 같이 하신 여자분 속초에서 사시는데 속초시민인데 바다 앞에 거의 안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막 무섭고 설레다고 저한테 서로 의지하자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계속 허우적거리고. 근데 그래도 아까 코스 저는 카리스마 선생님이 더 칭찬해줬어요. 그 트레일 안에 제가 물 빠져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덜 당황하고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점점 물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제 무서워하진 않아요. 제가 바다를 진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다녀줘야죠. 바다 스포츠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설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어요. 안녕. 얘 여기 두고 가야지.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찾아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전 이제 들어갑니다. 이래서 등대할 수 있죠. 아, 사실 여기 저 예전에 여행 왔을 때 혼자 바다 보면서 포장마차 같은 곳이에요. 이거 이용하겠는데. 바다 쓰레기다. 안 돼, 바다 쓰레기. 설마 누가 버리고 온 건 아니겠죠? 이거 되게 유용한데? 내가 써야겠다. 바다가 준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진짜 안녕. 저 지금 발에 계속 모래가 묻어서 씻으려고 들어가는데 또 묻어. 계속 묻어. 무한 반복. 마무리 인사도 했는데. 그래서 발견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네. 막혀있네. 막혀있고 왠지 위험하다. 고정하지 말자. 사고 치지 말자, 성경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씻었는데 또 묻는다면 그러면 조심히 빠지지 않게 가야겠다. 최대한 안 묻게 성공했습니다. 아,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카메라 다 시켰어요. 제가 아까 스킨스쿠버 그 구력 만들어주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분이 저한테 제가 프로로 보였나봐요. 왕초보를. 전복 적이 많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해해야 되나봐. 저 바다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